갈치 갈치 오리오 뭐야 국물이 진짜 근데 걸쭉하다 통째로 넣는구나. 저거 밥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저거 찢어 먹죠. 싫어요? 자, 말리가 지금 현재 고등어 살 위에 묵은지를 올렸어요. 와. 김치, 맛있는 김치, 빨간 김치, 튀김 몸에도 좋아 좋아. 김치 방향 뭐? 묵은지는 쫙쫙 찢어서. 소영 역시 묵은지 세로로 찢어서. 그치, 저거 세로로 찢어요. 뭐지? 그럼, 그러면. 시원해? 시큼하면서 달근한 묵은지 느낌 알지? 야, 쏟아도 묵은지 밥에 싸가지고 한입 크게 들어갔어. 고등어로. 오, 너무 시원하다. 그니까. 너무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그 배추 식감 그대로 살아있죠. 갈갈하고, 시원하고, 달달함까지 있어. 소영이 어머머머. 고등어에다 지금 어머. 김치를 돌돌 돌렸어요. 어머, 소영이 네. 어머. 어머, 손이 소영 정갈하다, 정갈해. 와, 와. 와 진짜 맛있다. 어. 나도. 어. 나도 찢어서. 김치초밥. 묵은지 김치초밥이라니. 아 고등어 진짜 부드럽고 김치랑 식감 너무 잘 어울린다. 고등어 올려갖고 와. 여기에다 김 따먹으면 또 맛있지. 김에다가. Come on, hey, mommy. Come on, hey, daddy. 이리 와서 얘들 좀 봐. Come on, hey, girl. Come on, hey, brother. 누가 얘들 좀 알려줘. 김치의 아삭아삭함이랑 생선의 촉촉함이랑 섞이니까 진짜 짱! 김치 하나로 다 끝났다. 자박자박하게 좀 이렇게 어. 국물이 끝내주는데? 끝내지? 아우 저거를 어우 네? 맛있게 싸네요. 양배추 위에다 올렸습니다. 비벼가지고 생선살이랑 편이 아닌데도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다. 자 저희 제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이야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달걀 말모 말모